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5 당독소와 산화독소가 이명을 만든다 에서 산화독소와 작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의학의 관심사이자 화두가 염증과 산화독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맵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산화독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나요? 환자분들이 이명으로 오셨는데 제가 어제도 진료 중에 환자분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 10명의 환자분을 만난다면 그 중에 두 분 정도는 이명 때문에 오셨지만 이런 기능의학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명 덕분에 이런 검사를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짧게 이명을 앓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막 10년 이렇게 된 이명 환자분도 오시잖아요. 네. 이런 혈관계의 염증이나 그다음에 산화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산화독소에 노출되어 있고 또 산화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산화독소가 정상적으로도 우리 생활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되는 환경 습관을 가졌다든지 안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제거 시스템이 망가졌다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물질, 음식이나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상황들을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여기도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항산화력을 높이는 다섯 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식과 운동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 우리가 일상적 생활습관을 보면 첫째, 유해물질의 흡수를 줄인다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책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일회용품,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약품, 그다음에 자외선, 게임, 핸드폰, TV 전자파, 수돗물의 염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도 활성산소가 활발해지는 환경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현대인들이 노출이 늘어나고 있는 핸드폰, TV, 게임 등에 의한 전자파 노출도 산화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할 수 있는 만큼 멀리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거, 잠자러 들어가실 때 침대방에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집에 가면 핸드폰을 놓아둘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인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몸에서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스트레스로 생각하기 쉬운데 건강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정하게 주 3 내지 4회 정도 실시하기를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권유해 드리고 있죠. 과하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주말에 집중적으로 서너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평일에 한 30분씩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흡연, 과음, 과식을 피한다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요. 또한 지방이 과도한 그 자체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담배를 딱 끊으시는 것이 활성산소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꼭 오늘부터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사선 노출을 피한다입니다. 환자분들 보면 검진을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홀바디 CT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너무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점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그 방사선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키도록 한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앉아서 생활하다가 보면 혈액과 림프액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우리 몸의 해독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앉아 계시다가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한다든지 움직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먹자, 항산화 식이요법으로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보라색의 다섯 가지 야채를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이면 증상을 가지시는 환자분들 보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실 때는 꼭 수분 정도 꼭꼭 씹어서 잘 분해된 후에 이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요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밀가루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있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로는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키위 등이 있고요.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토마토, 고구마, 호박 등 노란 야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이 중요한 항산화 미네랄인데요. 셀레늄은 연어나 참치, 각종 해산물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은 우리나라 토양에 셀레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작물에서는 셀레늄이 대부분 부족하고요. 브라질 너트에 셀레늄이 많아서 많이들 즐겨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제로서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방받아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도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처방받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화독소와 작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염증과 산화독소로 생각하면 이 산화독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그 비타민C를 즐겨 드시듯이 과연 나의 항산화 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항산화제가 나에게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